안녕하세요, 버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변에 현대차를 찍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기아입니다. 기아. 현대를 찍었으면 기아도 찍어야죠. 자, 기아차입니다. 안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연락처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리모닝입니다. 빅셀 페스타가 적용이 돼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출고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60만원,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0만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40만원, 12월 23일부터 말일까지는 30만원 DC를 해준다. 네, 스마트 저금리 할부 뭐 들어가고, 이거는 뭐 리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월별 조건에 생산 재고 차량, 생산을 해놨는데 안 팔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 9월 생산은 20만원도 더 추가가 되고, 8월 생산은 한 40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뉴 레이입니다. 레이 참 좋은 차인데, 그죠? 예. 네. 다, 더뉴 레이입니다. 모닝과 공통점으로 비슷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3입니다. K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 정도 할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전시차가 있는데 전시차 조건은 따로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K3 GT 같은 경우도 지금 K3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5입니다. K5가 할인을 좀 많이 해요. K5가 지금 한 200만원 정도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재고 차량이 또 있어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 9월 생산 50만원, 8월 생산 같은 경우에 80만원, 8월 생산하는 게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스, LPI. 가스 아시죠? LPI. 아, 9월 생산은 30만원. 8월 생산은 50만원. 예,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빅셀 페스타 적용을 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추고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50만원 할인을 해준다. 그리고, 재고 차량 같은 경우에 9월 생산 50만원, 8월 생산 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차죠. 잘 팔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인이 없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마찬가지고요.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우울하네요. 스팅어 참 이쁜데, 그죠? 예. 빅셀 페스타 적용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00만원 할인된다. 그리고 재고 차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9월 생산 100만원, 8월 생산 150만원. 네. 전시차는 한 뭐 50만원 더 추가가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아, 참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더 K9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K9 좋은데. 그치, 명팔아? 아니요. 안 좋아? 너 K9 무시하는 거야, 지금? K9 참 좋은 차인데. 네. K9 같은 경우는 스팅어랑 조건이 비슷해요. 네. K9도 많이 안 팔려서.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소울 부스터 전기차, 셀토스,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EV가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어요. 하지만 재고 차량이 있어요. 네. 9월 20, 8월 40. 네.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재고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전시차 조건으로 해가지고 20만원 더 플러스.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 더 볼트. 나 이거 참 이름 안 했답니다. 헷갈려. 원래 볼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볼드 아니에요? 볼드에 볼드. 볼드라고 했었죠. 스포티지 더 볼드. 예. 그냥 빅셀 페스타로 해가지고 한 80에서 한 90만원까지 할인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생산 재고분 50만원, 8월 생산 재고분 100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아비터 마스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공식적인 없고요. 전시차 조건으로 해가지고 30만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에서 한 15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네, 이것도 재고 차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9월 생산 50만원, 8월 생산 100만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닉입니다. 스토닉 같은 경우는 뭐 한 50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니발은 뭐 잘 팔리니까, 예, 할인이 없을 줄 알았죠. 에어 있네? 있어요. 예. 빅셀 페스트로 한 100만원 정도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문 재고 차량 같은 경우에 9월 생산 50만원, 8월 생산 100만원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장은 또 제외예요. 뭐냐면 이제 뭐 하이리문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고요. 더뉴 봉고 3 트럭입니다. 더뉴 봉고 3D. 봉고, 예, 한 50만원 정도 할인해서 보시면 되고. 봉고 3 트럭. 봉고 3. 네. 8월 생산분으로 40만원. 기본 할인 50만원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국산차는 참 이게 할부 금융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뭐 할부, 렌트, 리스에 대해서 뭐 스마트 맞춤형, 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단에 연락처로 전화하셔가지고
견적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